안녕하세요. 코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거예요. 기타 다섯 개가 새로 들어왔어요. 네. 다섯 개가 새로 들어왔는데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PRS 있죠? 이거는 PRS가 첫 탄생 주년인 85년산 원년산 모델 그대로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근데 기타가 그냥 새 겁니다. 기스 하나 없어요. 대단하죠? 이게 지금 여기 막 스크래치 나고 덴트 있고 까진 게 중고로 2, 3만 불에 팔리는데 이게 얼마에 팔릴지 궁금해요.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2006년산 제임스 타일러 말리부 비치. 얘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새 겁니다. 기스 하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기타 수집가분이 그 갖고 있던 기타 280개를 경매에 올렸는데 제가 그중 5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합은 처음 봤는데 싱글 컷250 바디 쉐입에 세미 할로우 그리고 트레몰로 그리고 408 픽업 달린 프라이빗 스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그리고 요거 한국에서는 아마 거의 못 보는 기타일 거예요. 펜사라는 펜사 커스텀에서 만들어진 이제 마크노플러 시그니처 모델인데 제가 전에 이제 써 마크노플러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얘는 진짜 좋아요. 대박입니다. 넘사벽이고. 그리고 이 앞은 이제 심심해서 가져온 써 카브탑. 일반 써 카브탑이에요. 얘가 몇 년식이더라? 얘가 2003년식인가 그런데 얘도 보시면 기스 하나 없습니다. 자, 대단하죠? 이게 그냥 취미로 기타를 수집하는 사람이 기타를 방출하면 사서 한 번도 안친 기타가 이대로 와요. 네. 아, 저도 이게 사진으로 본 거랑 실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뭐 기스 하나 없고 그 흔한 여기 플레이트에 있는 이런 손자국 있죠? 이런 것도 처음에 아예 없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만져가지고 생긴 건데 비닐까지 그대로 있고 대박이죠? 자, 한번 그래서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다 순정 그 상태예요. 여기서 뭐 건드려진 것도 없고 그냥 순정 그 상태입니다. 일단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해 볼게요. 써 카브탑 모델명이 파이어버스트. 일단 클린톤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 줄도 2003년도에 온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줄이 웬만한 잼맨이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자, 클리에 여기 이제 마샤라츠 켜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써랑 똑같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 뭉툭한 소리도 그렇고, 그넥 픽업에서 그 나오는 그 톤도 되게 비슷하고. 그렇죠? 딱 요즘 써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제가 그 하이엔드 중에서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써인데. 똑같은 느낌을 주네요. 근데 얘는 탑을 보고 놀래가지고 탑이 이게
예, 탑이 그냥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뭐 얘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기타는 아니라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펜사 마크 노플러 1 커스텀 모델이고요. 이거는 지금 신품가로 한 12,000불에서 14,000불 정도 하고 중고가도 그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타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다가 팔은 그써 마크 노플러랑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얘가 퀄리티가 좋아요. 요 연주감이라든지 이 넥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타를 들어서 보면은 안에 있는 요 목재들하고 요 픽업 선정리 뭐 이런 거이 구멍이 보이는데 엄청납니다. 그냥 걸작이에요. 이게 뭔가 좀더 바디 울림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긴 한데 여기가 되게 잘 보이거든요. 여기 픽업 구멍이. 아무튼 픽업은 똑같이 마크 노플러 시리즈랑 똑같은 그 EMG 픽업이 그대로 다 달려 있고요. 게인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죠. 자, 아까랑 똑같은 마샤라츠입니다. 끝내줘요. 이게 방금 써 연주할 때 힘을 반만 줘도 이런 연주가 나와요. 그리고 다이나믹이 뿜어져 나오고 이딱 손에 착 감겨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를 딱 처음 잡았을 때 연주자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훑으면 끝납니다. 약간 기타가 알아서 손을 감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넥감이 죽이는.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슈퍼스트랫 계열 중에서는 처음 느낌이랑 이런 넥감 이런 걸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써 마크 노플러 칠 때는 뭔가 약간 이런 그 클린 톤을 칠때 이런 찰랑거리는 느낌이 없었는데 얘는 완벽하게 뿜어져 나오고요. 그 찰랑거림까지. 그리고 싱그널이 또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수 있는 기타가 확실하죠. 그리고 이 녀석도 역시 기스 하나 없고 이딱요 노브에 딱 요렇게 인레이 처리 들어가 있는 거 굉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요런 데는 비닐도 뜯지도 않았어요. 이게 몇 년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12년산인가? 대단합니다.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PRS 프라이빗 스탁. 이거는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프라이빗 스탁인데 제가 전에 쓰던 프라이빗 스탁도 되게 좋았는데 얘는 일단 조합이 신기해요. 싱글 컷에 F홀, 세미알로 구성의 브라질리언 프렛보드에 408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PRS 408 픽업이. 그래서 얘도 싱전환이 이렇게 각각 되고 넥은 약간 넓어요. 얘는 이제 그나마 좀 젊은 앤데 17년산이고요. 딱그 PRS 특유의 그 중음과 요 F홀이 만나니까
깊네요. 깊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에서만 제가 느끼는 그 다이나믹이 있었는데 얘도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마샤라츠 똑같이 킬게요. 서스테인이 괴물인데? 신기한게 왜 이게 프라이빗 등급에서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드 라이브러리나 일반 커스텀 뭐 24나 22나 뭐 피드가 달린거나 다 쳐봐도 이게 딱 중간에 PRS 특유의 그 음이 텁하고 먹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빗들은 그 느낌이 없어요. 똑같이 음이 두툼한데 어디서 뭘 쳐도 음이 그 중간에 먹히는 게 없어요. 그 이 서스테인하고 다이나믹 표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동네 친구 408을 쳐봤을 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왔는데, 와, 픽업이 똑같이 408 픽업인데 왜 다른 거지? 재즈도 그냥 커버 가능하고 락도 커버 가능하고 서스테인 미쳤고 역시 프라이빗은 다릅니다. 이게 뭐 물론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왜 그런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 갖고 있던 프라이빗도 뒷판 까보고 픽업도 갈고 했는데 솔직히 뭐 우드 라이브러리 까봐도 똑같거든요. 근데 왜 달라가지고 이 중간에 그 그 텁하고 먹히는 현상이 없는지 모르겠고 이 다이나믹이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자, 그리고 실물 보고 깜짝 놀란 타일러 말리부 비치. 얘가 2006년식 일 거예요. 시리얼이 06으로 시작해요. 근데 완벽하게 새 겁니다. 자, 여기 처음엔 이거 기타 받았을 때는 여기 뒤에 손때가 없었어요. 여기 원래 보통 뭐가 끼거든요. 치다 보면 이것도 없었고 지금 기타를 만진 흔적이 없어요. 아예 제가 지금 처음 만진 거고 아무래도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이제 모델 기타이기 때문에 브릿지가 요즘 나오는 이제 브릿지가 아닌 윌킨슨께 들어가 있죠. 이걸로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확실하게 구형인 걸 알았지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이게 구형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새 거예요. 제가 요 이 풀옵션 스펙을 이탈리아 쳐보고서 처음 써봤는데 이제 이게 블로우 스위치더라고요. 이게 누르면은 바로 이 브릿지 픽업 풀볼륨으로 바뀌어지는.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이게 친구랑 쳐보면서 되게 놀랬던 것 중 하나가 그냥 이 아무런 앰프 없이 그냥 이렇게 퉁 치잖아요? 저 멀리서 요 울림 소리가 들려요. 요 바디 울림 소리가. 이 대박이에요. 와, 이거 미쳤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는 실제로 겪어봐야 돼요.
타일러가 넥이 좀 두툼한 편인데 얘는 연주가 되게 쉬워요. 자, 똑같이 제가 마샤라치로 타일러 특징이죠. 코드 치면은 뭔가 애매해. 왜냐면 개인을 잘 받진 않아요. 근데 이 솔로 같은 거 라인 때릴 때는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팬사랑 비교했을 때 개인을 반도 안 먹거든요. 근데 이 표현력이라던가 뭔가 이 깔끔하게 그러니까 뚝심 있게 치고 나가는 소리가 타일러죠. 네, 이거는 아셔야 돼요. 타일러가 개인을 잘 먹는 기타가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는 힘이 있어요. 뭔가 개인을 이렇게 잘 모아서 퍼트린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한 부분을 캐치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저 이엔제 달린 팬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얘도 연주해보고 원래 이거는 이제 팔라고 샀는데 아 이거는 킵해야겠다. 네,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비주얼부터가 말리부 귀치. 근데 말리부보단 약간 그 뭐지? 그 우주에 있는 토성인가? 약간 토성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약간 예 아무튼 이름은 말리부 비치고요. 예. 아 이게 좋네요. 얘도 미드 부스트가 있고 아직 요 스위치의 활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요 픽업 배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옵션은 처음 만져봐가지고 보통 이제 미드 부스트만 달린 스튜디오 엘리트 버전만 만져다 보니까 어 근데 요즘 타일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타일러를 꽤 많이 만져봤는데 뭐 블랙 클래식도 만져보고 버닝워터 만져보고 많이 만져봤는데 요즘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넥이 좀 더 마감이 깨끗해요. 요즘 나오는 건 좀 이게 까끌까끌한 맛이 있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제 타일러랑 되게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의 사실 주인공인데 85년산 PRS예요. PRS가 설립되고 나가지고 이제 만든 기타죠. 근데 기스가 없죠. 뭐 약간 실기스는 있는데 그 흔한 버클기스가 뒤에 아예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걸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PRS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고 85년산 376번째 기타인가? 0376이면? 아닌데 저게 뭐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85년도산 기타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깁슨 오리지널을 내가 갖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경매에 떴기 때문에 제가 낙찰해서 가져왔는데 사실 줄도 85년산인 것 같아요. 계속 튜닝이 나가. 그리고 이게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프라이비스타 그 8호 트리뷰트 모델들도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5년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이 옵션으로 기타를 요즘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얘가 일반 블레이드 스위치가 아닌 요 예전 PRS에서 나왔던 이게 뭐라 그러더라? 로터리인가? 네, 요거 방식으로 돼있고요. 사실 얘는 줄을 갈고 세팅을 해야 연주가 가능한 상태라 네, 맛보기 정도. 네, 근데
85년산 원년 PRS인데 컨디션이 너무 좋다. 뭐이 정도가 있고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원피스 탑이네요. 원래 보통 이게 반 잘라서 이게 투피스가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한 개가 올라갔죠. 원피스입니다, 이거. 야, 이거 이거는 뭐한 4만 불에 해도 팔리겠는데? 이 진짜 잘 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져가 가지고 아, 지금 있는 돈을 다 썼는데 내일 타일러가 4개가 더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또 누구 빌려 가지고 가져와야 되나 이 고민 지금 친구랑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친구랑 같이 가서 픽업했는데 케이스 열어보고 둘다그 자리에서 우와 하면서 감탄 질렀어요. 와, 기타가 그냥 새 거더라고. 그치? 깜짝 놀랐죠. 열어보는 순간 정말 거기 직원들이 저희를 보고 좀 웃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깜짝 정말 놀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그 동네 매장 가서 걸려 있는 기타보다 새 거예요. 그건 누가 이제 몇번 쳤잖아. 근데 이거는 아예 친 흔적이 없었고 그냥 공장에서 바로 집으로 바로 온 느낌? 네, 아무튼 기타가 아, 큰돈 쓰긴 했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잘 팔아도 다 메꿔지는 금액이라. 네, 이거 팔고 이거 4개 킵할까? 그러면 되겠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봤고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거는 진짜 실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미쳤습니다. 원래 이제 한 대가 더 있는데 저건 제가 잘못 비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된 친구 있고 아 내일 세 개를 더 가져오고 싶은데 한번 봐서 가능하면은 세개더 가져와서 내일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